빨리 가, 지금 빨리 가. 누구 죽는다, 누구 죽는다. 아, 제발요!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좀만 더, 좀만 더. 좋았어. 으차! 아, 아, fuck it. 다 왔다, 다 왔다. 아, 팀님 어서 와요. 성경 체험 게임이래. 아, 주인공은 진짜 아웃라스트 주인공들은요,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항상 느끼는 건데. 아웃라스트 주인공은요,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항상 뭐, 까이고, 잘리고, 죽고, 빨러 나섭니다. 나 약간 그 레프타로 온 것 같아. 있잖아요. 그 여름에 막 노는 거 있잖아요.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그럼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 이게 아니군요. Come on. Come on. 저 앞에 누가, 저 앞에 누가, 저 앞에 누가, 저 앞에 누가. Come on. 빨리, 빨리. Shit. Fuck. Come on. 빨리. 막 뛰어온다. 야, 노를 잃었어, 노를 잃었어. 아예 아예 있군요. 좋았어. Those are the ones. They took Lin. 뭐래요? I'm close. We're almost there. 거의 다 왔어, 린. 아, 린 데려간 사람들이 보인다고. 거의 다 왔대요. Good Christians. Because God said she had to die. 아, 사이비 종교단들은 그녀가 죽길 바란다고. You want her to have the baby. 네, 아내가 죽길 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What do they do when there's no baby? I have to. Lin. 그 뱃속에 있는 애기가 악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뱃속에 애기가 없다는 걸 알면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 뱃속에 애기가, 그러니까 악마가 있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려는 건데, 뱃속에 애기가 없으면, 악마가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이제 이 게임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이것도 뭐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바이오하자드 7도 그렇고 아웃라스트도 그렇고, 어, 진짜 아내 찾으러 가는 남편이 아주 열심히 고생합니다. 멋있는 남편들이야 진짜. 팔로우는 트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여러분들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좀 쉬어도 되지? 예, 누나는 뭐 쉬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대충 뜻을 아니까. 아, 이거 얼마나 긴 거야. 팔로우는 거의 대륙행당인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 그니까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쨔! 저. 아. 이게 여러분들 일부러 일어난 이벤트인 것 같아요. Shit! Shit the raft! We still be there. 남편들의 극한. 어, 극한 체험. 아내 찾아 산말리. 이봉주 온라인. The raft. Just. 결혼하면 어, 그때 키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온종료소. 어, 일단 다시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금방 올 것 같아요. Motherfucking no. Motherfucking no. 네, 찍어봤자 하지. 나 보기엔 찍어봤자 해야 돼. 나무통이 있을 것 같아. 나무통이네. 나무통이 있지. 아니겠지. 그럼 왔던 곳인가요? 설마요. 설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면 맞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귀소 본능이라는 거거든요. 아닌데 저게 보트에서 저기서 내렸으니까. 아니 난 실수로 왔구나. 아 보트까지 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은 나무 못 쓰고 어, 투는 맵이 많이 넓어. 반짝반짝한 느낌.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나무를 내려서 이 나무 말하는 거야? 저 나무, 저 나무를 내려서. 아. 와 색깔이 다르네. 이야 자. 아 역시 여러분들과 다 같이 깨는 게임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2,700분이 보고 계십니다. 2,700분의 머리라면 어, 한 게임 깨는데 필요 없어요. 금방 깨요.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어,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대. 그치. 사랑해서 아내 갖고 이런 귀중한 체험도 하고.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자유롭잖아요. 네. 지금 자유롭게 땜벅도 타잖아. 자유롭게 손에 못 박히고. 어, 이정재님 오세요. 근데 2는요 진짜 길 찾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분명히 헤맵니다. 근데 덕분에 확실히 2회차에서는 좀 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 괴물들한테 데미지 못 입혔죠. 땜벅쳐요. 왜 이래? 어렵냐? 됐어. 야, 아켈 누나. 캠에서 나와요. 말로만 해. 그게 낫겠다.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어, 처음 오신 분들은 궁금해 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어, 전용 매니저분이니까. 네, 뭐야. 어. 그냥 화내시지도 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처음 보면. 궁금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일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 싸우는 게, 아이, 제발요! 유후. 원래 이렇게 타는 건가? 땜목 1인용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은 독보다라는 게 보여주는 거죠. 어, 우리 매니저님들이 대답해줄 겁니다, 여러분. 다 온 것 같은데? 야, 근데 땜목 왜 이리 오래 타냐. 언제까지 다, 아 제발요! 세이빙 한 거 보니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잘못 간 것 같아. 방향 잘못 간 것 같아.
가는. 제일 좀 느리기 때문에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여러분 환경 왔습니다. 제 체력이. 제발요! 아 여기 나오냐? 와 저 앞에 나오냐 앞에? 오케이 위치 알았어 위치 알았어. 오른쪽 가면 안 됩니다. 떨어지고 그냥 바로 앞으로 직진하는 거죠. 저쪽이야 저쪽 사다리 있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타이머도. 이것도 뭐야? 아 맞네 여기 맞아 이거. 여기 하면 학교인가요? 와 이게 뭐야? 와 정신 없네 이거. 아, 이벤트 아닌 것 같아요. 아, 죽었어. 저쪽에 있구나. 뒤로 튀어. 아, 수영장이 끝이 없는 거야. 왔다 끝도 왔다 끝도 왔다 끝도 왔다. 올라가. 세이빙. 와 수영장이 넓어요. 젠장. 와우 저는요 이 게임하다가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잠겼어. 특히 누구 쫓아올 때 그럴 때 소름 끼칩니다 진짜로. 남자 화장실? 아니야 여자 화장실 길이에요. 절대 들어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남자 화장실의 길이에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조심스럽. 아무도 없네. 난 안전해. 그거 좀 밑에 흔들어서 먹어야 돼. 괜찮니? 그가 오고 있다 해서 지금 좀 숨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되죠? 남자답게 나가는 거야. 가자. 남자답게. 남자답게. 열리려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흔들리면, 흔들리면 애들 있어. 다시 반대편으로. 이번에 여기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착각이었습니다. 샤워 물을 꺼야 되나? 가보자 여기. 여기서 스플릿 샤워. 아니네요. 아까 이거를 찍으니까 뭐 찍혔는데? 일단 이거 좀 찍고 여기 다 열렸는데 이제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달라진 거 없고 수영장 들어가라고. 에이 설마요 여러분들. 네, 수영복은 수영장 아니다. 수영장 진짜 아니다. 아! 여기 아까 사람? 사람인데 확실해? 사람은 아니겠죠?
도망가. 망가 망가 도망가! 쯧! 유후! 문은 제 편이었습니다. 이쪽 문이었다. 일단 할 거리. 되게 본능적으로 보여.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곳이 저 뭐 있지? 여기 이거 애놈 어쩌지 저거 줄라 줄라. 아 그래요? 캠코더 녹화되면서? 나레이션? 근데 딱히 나레이션 듣고 싶지 않은데. 배터리 여기 오른쪽에? 아닌가? 아 잘못 봤어. 이제 눈이 빠지 같다. 수영장이죠? 내가 있었던 거. 출동. 제발 제발 제발. Help me! Please! 날 도와줘. 나부터 도와줘. 내가 더 위험해. 진짜로 내가 갈게. 내버려도 제발 날 내버려. 어 제발 자기를 내버려 달래요. 이거 하고 올라가면 또 거기겠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나 다 왔어. 와 개빨개. 이거 무슨 핏물 피피가 내려요 여러분들. 와 이제 슬슬 후반을 온 것 같아요. 후반까지. 제발 또 여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아주머니. 아 있다. 이거 아줌마 있다. 큰일 났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나온다. 아 아주머니. 난 무서워요. 제가 알려. 한번 언제 도착해. 배트레스는 이렇게 보면요. 보입니다. 두 개예요, 저거. 두 개. 오른쪽에 있는 건 공대. 아, 누구 또 있어? 아, 나 여기 약간 무섭다. 이 쇠사슬 소리가 들렸으니까. 아니요? 내가 보기 이거 들키면 안 돼. 아까 건너면서 이거 켜야 된다. 올렸다. 뭐래요? 그녀를 되찾으려고 우리가 시도해봤지만. Wait, Lynn? Have you seen her? They killed us. The lucky ones they killed. Get out. 이 사람도 그 부인이 도망가게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 같아. 아 부인이 도망가게. 근데 그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 선택받은 자들이 다 죽여버렸다. 아 그러니까 부인이 도망가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내 부인. 근데 쟤 착하다. 어, 쟤 부인을 도망가게 해주려고 했었나 봐요. 방금 세이브 됐겠지? 당당하게 다닙시다.
그러면 내가 두 번 죽겠습니까? 쟤도 이제 쫄았어. 도망갔어. 우리 자궁 자궁.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 아니 여기서 왼쪽으로 가. 아 이제 배틀 별로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학교야. 나 이제 학교가 더 무서워. 아, 또 못 잠겼다. 제발요. 아니 학교는요 괴물이 막 뛰어와요. 엄청난 속도로. 또 마지막 한 번이야. 제발 제발 이거 또 흔들린 또 흔들린 또 흔들린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학교를 많이 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엔딩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슬슬 지금 이야기 보따리를 풀려고 지금 학교를 많이 보내는 거겠지? 아, 왜 이리 반격있게 열어? 아, 문제 소리 또 놀랐어. 이제 주인공도 학교만 오니까 화가 나는가 봐. 어. 그만 좀 불러!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네. 있죠. 의자에 종이 있었어요? 어디 의자? 의자가 좀 많거든요? 하나 켜져 있다. 헤이 제시카, 너 거기 있니? 안녕. 어 이렇게 대화가 되는구나.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I can see you. 당신이 타입하는 걸 보고 있어. 뒤를 돌아보라는데. 제발요. 내가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 걸 보고 있대요. 뒤를 돌아보라고요? 제발. 뭐니 그래 진짜 도망가. 이런 거에 무서워합니까 여러분들? 참나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나 보고 있을 수 있지. 아 여기서 쳤나봐 아이가. 너가 보이는데. 그 당 너 스크린에 있었던 그 다른 건 뭐지? 그 스크린에 비쳤던 게 뭐냐고 물으면서 그 뭐지 내가 그 윈도우를 네 윈도우를 보려고 했을 때 그 보였던 물체가 뭐냐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지금 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쪽으로 날 인도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아? 아니니? 전등이 반짝거린 거구나. 내가 이쪽에 오게 만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열게 한 거지? 그니까 아까 그 모니터 불빛에 뭐 보였던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애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여자 목소리 들립니다. 제시카! 우린 여기에서 우린 여기 홀로 있지 않아. 우린 여기 홀로 있지 않대요. 그치, 그 괴물이랑 같이 있지. 계속 야, 나 스태미나 없어 얘들아. 혹시 이런 걸로 건네진 거야? 소리가 싫어서 무섭진 않은데 소리가 싫어서. 아, 스태미너 좀 제발요. 목숨 중요하지. 어! 아, 촉수불! 아, 안 돼요. 아, 진짜 얘네 진짜 나 갖고 노나 진짜. 그냥 언제 여기 들어와? 어디 여기? 형 언제쯤 도착해 진짜? 계속 뺑뺑 도는 거 같은데. 여러분 잠시만요. 그러면 저의 집에 잠시 들어간 다음에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러다가 가투키 하나 나오면 이제 좀 쌀 것 같아. 한계가 왔어. 또 제가 여러분들 바지에 쌀 수는 없으니까 금방 갔다 올게요. 눌러놓고 한 거예요? 왜 빙빙 돌아 자꾸 화면이? 왜 빙글빙글 돌아요 화면? 특히 뭐 눌러놓고 봤냐고? 가만히 있어. 이제 빙빙 안 돌아요. 맞습니다. 빠르다. 과연 뭐야 여기. 진짜 어디야? 안 보여. 오케이, 우리 집 탈출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항상 손을 씻지만, 야, 잠시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항상 손을 씻지만, 여러분들이 아웃라스트를 너무 빨리 보고 싶을까봐, 이번만큼은 제가 씻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또 성경책. 맞죠? 아, 그러면 여러분 계속 뭐라 할 거면 나 지금 손 씻고 오고.